오래전부터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기다려온 계절. 그것은 바로 별을 수확하는 계절이다. 주식은 쌀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곡식 쌀. 쌀은 농경생활의 근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쌀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단백질과 감칠맛. 바다와 강은 아시아인들에게 물고기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문제는 보존 방법이었다. 그래서ไม่ค่อยมีแดดนะครับ ทำยังไงปลาที่จะเก็บไว้ได้นานก็คือต้องเอามาหมักเพื่อให้เก็บไว้ได้นานก็เลยเกิดเป็นน้ำปลาและกะปิขึ้นครับ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이들을 발효시켜 어장을 만들었다. 魚と塩を発酵させた食品の共通点として 아미노산이 大変多くて その中でも旨味に一番関係する グルタミン酸の含有量が一番高いということがわかる 각종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주고 또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준 어장. 이 어장은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을까? 타이 남부 포부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타이만의 조업 현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바다에 고기잡이 배 한 척만이 외로이 불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불빛보다 매서운 눈빛. 물고기들의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물고기들이 그물 아래를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때를 놓치지 않는 선원들의 손길에 결국 걸려들고 마는 타이만의 물고기들. 빗줄기가 세차질수록 선원들의 손길도 점점 바빠진다. 타이만은 수심이 낮고 해수의 흐름이 느리며 강의 입구와 접하고 있어 염도가 낮은 편이다. 덕분에 어종이 풍부하다. 바다에서 배 위로 잡혀 올라온 생선은 바로 소금에 절여진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절여진 생선은 수송선으로 옮겨진다. 남아있는 모선은 다시 한번 지나가는 물고기를 기다리고 생선을 가득 실은 수송선은 귀선을 서두른다. 배 위에서 이미 소금에 절여진 생선은 포구에서 다시 한번 바쁘게 이동한다. 이제 이 생선들은 태국 전역에서 다양한 어장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대표적인 어장 문화권 나라 중 하나인 태국. 태국은 열대 몬순 기후로 쌀 농사가 발전했고 강수량이 많아
어장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방콕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대 농수산물 시장. 시장에 들어서면 발효 음식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젓갈들이다. 액체 형태로 된 액젓과 생선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식혜 계열의 어장까지. 생선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어장들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밤이면 더욱 활기를 띠는 도시 방콕.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는 태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에 거리는 항상 만원이다. 아직 이른 저녁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음식점.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놓고 기다릴 정도다. 그들은 왜 이곳을 찾는 것일까? 태국식 김치의 일종인 송땀. 태국 사람들은 흰쌀밥에 이 송땀을 얹어 먹는다. 우리에게 김치가 기본이듯 태국 밥상의 기본은 송땀. 과연 어떤 맛일까? 그렇다면 이 송땀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송땀의 기본 재료는 레몬즙, 마늘, 고추, 그리고 파파야 등으로 야채 샐러드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땀의 맛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젓갈이다. 오래전부터 태국 사람들이 송땀을 먹어온 이유. 그것은 맛도 맛이지만 쌀과 야채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 단백질 때문이기도 하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 국가이지만 동남아시아 최대 강 메콩강이 있어 태국 못지않게 어장이 풍부한 나라다.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총 4천여 킬로미터의 물길을 자랑하는 메콩강. 그 중에서도 메콩강의 가장 큰 줄기가 국토를 가로지르는 라오스는 메콩강의 축복 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나이해나. 오, 성토, 성토. 네네네. 메콩강의 크고 작은 지류를 따라가다 보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메콩강에서 사는 물고기에 주인이 따로 있을 리 없다. 생선이 필요하면 언제나 메콩강을 찾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메콩강에서 나는 크고 작은 생선들을 무더운 날씨에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ครับอันนี้ล่ะแม่เอาได้ตาลายแม่ไปเฮ็ดปลาแดกกัดจับเป็นสินสนั่น생선을발효하는방법뿐이다